보마. 뭐 등급 좋게 나오신 분들은 최대 1, 2등급 받으시는 사람들을 그레이 1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등급이 최대 38%까지 네. 정말 저렴하잖아요. 정말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3등급, 4등급만 하는 사람들 그레이 2라고 해서 최대 15%. 그래도 네. 저렴하긴 하죠. 네네, 저렴합니다. 그 5등급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5등급도 사실은 네. 이제 1, 2, 3, 4등급 안에 들어가시면 정말 비교 불가로 굉장히 할인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네네. 5등급도 뭐 그렇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나 이런 게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네. 담보 구성 자체도 보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네. 수술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네네. 담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제가 4등급 안에 안 들어갔네라고 하실지라도 네네. 일단 뭐 6등급, 7등급, 8등급부터는 그 수술비에 가입 담보가 되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반토막으로.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5등급 정도 나오셨다고 하시면 주저 없이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한번 주셔보시면 네네. 가입 설계서도 바로 송부해 드릴 수 있고 맞습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장점이다 이런 것들 네네.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5등급 같은 경우는 할증이나 할인이 안 되잖아요. 네네. 뭐 0%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6등급, 7등급 내려갈수록 최대 뭐 30%까지 할증이 되죠. 네네. 어떻게 보면 유형자 보험도 할증이 돼서 가입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등급이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요거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고지당이 3개월만 넘으면 되니까 뭐 유병자 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1년 이내에 뭐 검사 받은 적 있냐, 5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걸로 해서 뭐 유병자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유병자 보험도 3년,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여러 가지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다, 아니 뭐 도수치료 받았다, 뭐 입원, 수술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3개월만 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유병자보 가입하신 분들이 요걸로 다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굉장한 장점이죠. 그렇죠. 네. 네네. 뭐 아무것도 아닌 사항으로 이제 병원을 좀 많이들 다니시는데요. 네네. 그런 거가 뭐 1개월 이내 또는 네네. 뭐 3개월 이내, 한 5개월 이내 뭐 이렇게 다니셨는데 네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전혀 자기는 아픈 게 없다고 하시고 말씀을 들을 하시고 그렇죠. 네네. 들어봐도 사실은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비 청구를 하셨거나 이런 네네. 사항들이 보험사 전산에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가입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이익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개월 이내에만 깨끗하다고 하신다면 네네. 부담보 전혀 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은근히 그거 아세요? 상담하고 보면 3개월 이내 병원 가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건 그래요. 그죠? 근데 3개월 이내 무조건 갔다 해도 거절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뭐 자잘한 뭐 감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치아 치료, 그리고 네네. 뭐 감기, 뭐 피부질환 같은 걸로 병원을 다녀오셨다고 할지라도 네네. 여드름 치료 뭐 이런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한 반복해서 뭐 3회 4회 이렇게 통원하신 거는 조금 제한상이 있고요. 네. 한 2회로 이하로 병원에 네네. 가셨다 그러면 네네. 단순 염좌 네. 그리고 감기 네. 여드름 치료 네. 그리고 결막염 치료 이런 네. 것들은 네네. 인수가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네네. 한번 등급 먼저 산출하시고 또 3개월 이내 내가 특별히 병원 간 게 없다 하시면 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저희한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특히 3개월 이내 그 결론이 예외 질환이 있으니까 네네. 먼저 지레 겁먹지 마시고 생각해서 아 3개월 이내 고지사항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심사를 넘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